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 숨지 아니었나이까. 그런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흘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흘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땅의 흙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보배를 담아주셔서 사명이 담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담아내며 하나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있는 선과 악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잘 아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샘물과 같이 이른 주의 보혈로 오늘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소생케 하시길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의인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정신을 잃어버린 사울은 정말 소모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숭고한 사명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왕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없고 그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울. 그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조차 받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개인적인 소유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인 다윗을 사울이 제거하려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나의 왕국을.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사울은 자신의 생애 거의 전부를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허비하고 그렇게 소모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울로 인하여서 다윗은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다윗을 우리가 광야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데요, 그만큼 다윗은 정말 많은 광야를 누비며 살았습니다. 이게 다 사울 한 사람에 의해서예요. 아둘람굴, 모압 광야, 헤렛 숲을 광야 요새, 십 광야 산골, 하길라산 숲을 요새, 마온 광야, 엔게디 요새. 그 외에도 수많은 광야를 전전하며 살았지요. 광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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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광야. 그렇게 이제는 광야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다시 광야.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다윗의 심경을 조금은 헤아려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여러 광야로 사울을 피해 다니며 도망쳐 다니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십 광야에 있는 산골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안전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있는 십 사람들이 기브아 사울에게 와서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말하며 사울왕에게 충성을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노베의 제사장들처럼 다윗의 행적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죄로 사울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권력자 편에 서서 의인을 함께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가 아니라 누가 권력의 실세인지였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10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했기에 그들과 함께 그 요새에 숨어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릴라 사람들처럼 10사람들 역시 다윗을 배신하고 그의 행적을 사울에게 고발한 것이죠. 이에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며 잡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기에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먼저 다윗의 은신처를 말해주고 다윗을 죽이는 데 협조한 10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줘요. 하나님과의 뜻과는 정반대인 이런 10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반대에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군대를 일으키고 내려가면 벌써 다윗이 피하고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너희가 계속 그를 추격하면서 더 상세한 정보를 구해봐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22절, 23절 말씀.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다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더 자세히 살펴봐서 알아보고 정탐하고 자신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주면 자기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가리라. 그 땅에 다윗이 있기만 한다면 유다 모든 족속 중에서 그를 자신이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라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정말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지로 동족이 아니라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의 칼을 겨누었다면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십 사람들은 사울의 지시를 받아 먼저 출발하여서 십 황무지로 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십 황무지로부터 약 8km쯤 떨어진 마온 광야에 있었는데요. 십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다시 사울에게 재보고하죠. 그래서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울이 산의 이편에 나타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의 다른 편으로 넘어가며 계속해서 쫓고 쫓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 무리를 포위하고 잡으려 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앞에서 늘 황급히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언제나 사울이나 그를 찾는 자들보다 한 발 더 앞서 움직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그릴라에서 도망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아비아다를 통해서 어디로 도망가면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면서 다녔을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또한 사울처럼 다윗에게도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정보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 다윗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쌓이지 않도록 그를 지속적으로 돕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생명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다녔는데도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도망다닐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생명을 지키시고자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계속해서 쫓기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2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다윗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이 있죠. 한편으로는 지치기도 지쳤을 것이고 매일같이 이렇게 한 발자국 앞서 나가면서 도망쳐 다니는 것이 많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한 인간일 뿐이죠. 아마 그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다윗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부터 건져 주십니다. 27절 28절 말씀,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마는 곳이라 칭하니라. 정말 적기에 블레셋이 등장하고 있죠. 블레셋은 골리앗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사울의 임기 내내 그에게는 대단한 골칫거리였습니다. 블레셋 군사도 강력하죠. 그리고 언제든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 사울은 블레셋 쪽을 향해서는 상시 5분 대기조 마냥 레이더망을 그쪽으로 날카롭게 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궁지로 다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적기에 블레셋이 본진을 치러 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도구로 삼으셔서 사울의 길을 막으시고 다윗의 길을 활짝 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사울처럼 풍족해 보이고 다 가진 듯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길은 막힌 길이요, 마침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바로 그런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삶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다윗의 길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운데 우리 또한 자신의 왕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담아내며 말씀을 담아내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신 생명을 소비하고 소모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